제 한평생 오늘처럼 공기 더러운 날은 처음 봅니다. 먼지 조심하세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갈수록 심해지네요, 진짜. 날이 갈수록. 끼고 할까? 와, 선생님, 진짜. 공업류? 굉장히, 뭐랄까. 목공방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굉장히 막 화가 느껴지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오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늘 진짜 딱 밖에 보면은, 이제는 그냥 가시거리 자체가, 약간 좀 먼지가 있나? 이 수준이 아니고, 진짜 아예 뿌얘가지고, 여기 홍익대학교 간판이 안 보여. 네, 맞아요. 되게 그, 차 안에서 엄청 청소 오래 안한그 유리창 밖으로 풍경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아니, 어제 그 쌍용차 공, 그 뭐지? 영업사 거기에 앞에 임시 번호판 달은 까만 자동차를 봤는데, 세차 며칠 안한차 같이. 막, 검은 차가 막 약간 누렇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먼지. 맞아요. 어,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진짜 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다들 미세먼지 걱정하고 외출할 때뭐 이제 비가 오고 막 이런 것보다 먼지, 미세먼지 경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주 불편해 죽겠습니다. 아까 버즈비 오는데 옆에 어떤 그한제 또래쯤 되는 사람인데 부모님 외국 보내드렸나 봐요. 근데 네.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뭐 좋은 거 많이 보고 오세요가 아니고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오세요 이렇게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정말 나중에는 공기를 사서 마시는 그런 날이 이게 우리 인터스텔라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경작지에 나무가 안 자라고 막 이래갖고 그렇죠. 새로운 별을 찾아 나서야 될것 같지 않아요? 방에서 이렇게 있다 외출할 때 기본적으로 공기통이랑 마스크 여기 그 방독면 쓰고 탁 쓰고 이제 나 외출하고 뭐 이런 막 명품 명품 따지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 여러분들 뭐 요새 5월까지는 굉장히 심하다고 하니까 다들 진짜 마스크 5월까지? 5월까지는 정말 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다들 준비하시고 네, 건강 챙기면서 네, 뭐 하여튼 뭐 어떻겠습니까? 적응을 해야죠 또.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선생님이 마스크를 정말 악에 바쳐서 쓰고 오신 이 날의 리뷰를 저희가 어떻게든 또 열심히 또 찍어서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교영 씨와 함께 오늘 또 강렬한 기타 4대 연속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EVH의 스트라이프 시리즈 5150 모델인데요. 이건 뭐 에디 반 헤일런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무늬, 스트라이프 무늬가 그 기타 전면에 새겨져 있는 네, 그런 기타입니다. 오, 스티커였어. 네. 긁으면 안 되겠네. 이게 EVH라는 이 브랜드가 에디 반 헤일런의 헤일런데. 줄임말인데, 이 에디 반 헤일런이 그 1980년대 이제 딱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평론가들이 지미 핸드릭스 이후로 가장 혁신적인 기타리스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바로크 메탈이나 막 이런 아예 장르가 딱 집중된 그런 초절기교 기타리스트들이 나타나기 전에 약간 범용적인 전 장르의 초절기교 기타리스트 테크니컬로서는 거의 에디 반 헤일런이 뭐 시조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닌 그런 기타리스트인데, 그때 이제 라이트핸드와 태핑 플레이를 제일 크게 유행시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어니볼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EVH 뮤직맨이 나왔어요, 그때. 무빙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에디 반 헤일런이 워낙에 이제 자기가 하드웨어를 그 만드는데 엄청 참여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뭐 이펙터 만드는 것도 네. 좋아하고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엔지니어링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 열심히 만들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이제 어니볼과 결별을 하고 PB사를 만납니다. 아, 네, PB사를 만나서 PB로 가죠. PV EVH 울프강이라는 모델을 이제 울프갱. 그때 예, 선보이게 돼요. 이게 울프강은 그의 아들 이름이 울프강이고요. 네.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제 팬더랑 손을 잡습니다. 네. 네, 팬더랑 손을 잡아서 기술적 노하우를 가져오는 대신에 이제 뭐 어니볼, 뭐 PB 이렇게 앞에다 다 붙였었는데 팬더 EVH 이름 좀그좀 이상하잖아요. 뭐 팬더가 워낙 세니까 네. 아예 그건 밴드를 기술적인 것만 이제 가져오고 브랜드를 아예 EVH로 이제 정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EVH의 가장 그 대표적인 두 시리즈가 울프강 시리즈하고 이 스트라이프 시리즈입니다. 네. 그한 10여 종의 하이 모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울프강 시리즈가 아닌 5150 스트라이프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기타 플레이어즈 보면은 벤 헤일런이 그 기타 깎는 지그 샀다고 네. 지불 이렇게 찍어갖고
와이프는 자고 자기는 기타만 들고 그러는데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넥은 이게 여기 보통 크레머라고 써 있었죠. 네. 크레머라고 쓴 이유가 이 넥을 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80%밖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이바니즈 로드스타라는 넥입니다. 아이바니즈 로드스타요? 로드스타. 아 로드스타? 네, 어. 그걸 넣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어. 크레머 사장이 놀러 와가지고 네. 자기 회사 로고 받고 갔어. 아 진짜? 몰래. 네. 한 80% 정도 네, 확률로 맞을 가능성이 있는 네. 김병호 스타일의 야사, 네, 네. 기타 야사. 네, 여러분들 한번 뭐 이... 저도 아무데나 제 사진 이게 스티커 붙인다 그런 것처럼. 네, 뭐 어떻게 확인할 뭐 길은 없습니다만 없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헤드 이런 걸 이제 하키스틱 헤드라고 하죠. 사실 이 하키스틱 헤드 요거가 이제 크레머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선보이고 그때 당시에 뭐 바나나 헤드라고 네, 시그니처처럼 사용되었던 악수 헤드. 네, 뭐 바나나 헤드, 하키스틱 헤드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막 악수. 안녕하세요. 네,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약간 좀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게 두껍죠. 네, 그 다른 것보다. 잭슨이나 이런 것보다 확. 잭슨은 딱 잡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딱 잡으면 이렇게 푸근하게 네.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 하키스틱 요거 네. 요거 조금 얇잖아요 원래가. 아, 맞다 네, 맞다. 네, 네, 원래 조금 더 두꺼워져서 이제. 네네네. 좀 더 두툼한 느낌의 네, 하키스틱이고요. 뭐 펜더에서 뭐 그냥 일반 스탠다드 헤드, 라지 헤드 뭐 그 정도 느낌 차이라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EVH 스트라이프드 시리즈 5150 모델. 네, 정가 2487,500원. 거기서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99만 원. 이렇게 앞자리를 바꾸는 식으로 가격을 아유, 또 할인을 해 놓으셨네요. 요것도 붙은 거예요? 네, 메이드 멕시코 모델이고요. 전장 99cm, 두께 43mm, 12 플랫 뒤뚤레 75mm 나옵니다. 네, 아주 스탠다드한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바디는 베이스우드 사용하고 있네요. 커터썸 메이플의 하이 퍼포먼스 모디파이드 C쉐입 넥인데 뭐 사실 75mm면은 굉장히 컴팩트한데 막상 잡아보면은 이 C가 좀 클래시컬한 느낌으로 깎아놔서 그런지 은근히 손맛이 있어요. 예, 얇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75mm 펜더 넥 느낌 나요. 근데 약간 뭐 한 77 정도 되는 넥 잡은 네, 느낌이랑 비슷한 양감이 좀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메이플 지판을 따로 올렸죠. 네, 메이플에 메이플을 그렇네요. 올렸습니다. 아, 네, 이게 뒤에 스컹크 라인이 없죠. 그리고 이거 웃기네요. 이게 다 스틱하네요. 네, 씌웠네요. 다 씌웠습니다. 콜 그러니?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스티커가 아니고 그냥 그거네요. 그 뭐야? 피니쉬. 피니쉬구나. 네. 피니쉬를 이렇게 두껍게 여기까지 딱 피니쉬를 네, 피니쉬를 굉장히 스티커 같이 네. 거의 스티커 아닙니까 진짜?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꺾여질 것 같은데 네. 통째로. 네.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뒤통수 치면 떨어질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의 피니쉬예요. 네, 네 플로이드 로즈 R3 락킹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기는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열 컴파운드 레디우스 네, 지판입니다. 프렛은 22 점보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EVH 울프강 알리코 2 험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알리코 2구나. 그리고 648인데 네. 조금 짧아 보여요. 네. 아 648인데 스케일 길이는 똑같고 뒤에 밑에 하관이 이제 조금 짧은 느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요거가 보면은 네.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25.5 스케일이면 좀 네네.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24.75 그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 예. 그렇군요. 아 이게 약간 이쪽에 픽업이 박혀 있는 데가 좀 빠져 있고 이래갖고 그래, 뭐 약간 착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요 이를 잡으면 요쯤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느낌이. 그렇게 내려서.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딱. 예. 아, 여기 한 프렛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느낌. 네. 이게 머리통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머리통에서 공간을 잡아먹고 하관에서 그 공간을 뺐죠.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은 규영 씨가 좋아하는 네. 톤 없는 마스터 볼륨 하나 그리고 브릿지는 EVH 브랜디드 플로이드 로즈 락킹 크레몰로 원 픽업 원 볼륨 제일 좋아하죠. 네. 이게 디튜너 있죠 디튜너. 네. 빼면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따가 앰프에다 꽂아서 네, EVH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스펙 중에 하나죠. 무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무게를 썼는데 무게도 사실 굉장히 스탠다드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근데 다 다르네. 593341 네, 345네요. 334159 잡아 달아보겠습니다. 자, 1승 또 하고 가네요. 어? 아니구나. 49 선생님이 가 뭐야? 59니까 아 제가 더 가깝네요 맞추네. 그러면은 0.80g 차이. 네. 내가 제일 먼데 0.49 1승하고 가네요 이러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막 집중력 이런 거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영향이 있어 확실히 네. 지금 저희가 네. 평소보다 약간 정신이 없어. 연습 많이 하고 왔는데 NG 엄청 많이 내 거기서.
밴더 클린톤인데. 사운드가 굉장히 두터워요. 진하고. 그러니까 그 뭐 리어밖에 없는데도. 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샬로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 마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밴더 게인. 밴더는 불가지로 주어져합니다. 오, 마샬 게인. 소리가 아주 성실하고 두툼한 그 클래시컬한 어떤 게인 톤을 딱 내주고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막 윗단이 들려 있고 막 팍 폐부를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느낌의 게인 톤이 아니고 정말 딱 적당하게 미들 딱 살아있는 든든한 게인 톤을 백지장 같아요. 백지장? 이게 딱 약간 아무것도 안 그려진.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징적인 그런 막 이렇게 막 들려 있고 이런 것 없이 정말 되게 딱 정도를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를 딱 소리를 들어봤을 때 아 이건 이 곡 쳐보면 되겠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디스토션이야. 네. 네. 옵션이 전혀 없는 플레인 게인 톤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그러면 어떤 곡을 쳐야 될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와중에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데닐론 곡이겠죠. 원래는 점프 같은 거 좀 네. 잔머리 써서 기타가 거의 기타 소리 별로 안 나니까 기타가 굉장히 쉽겠구나 하고 딱 자세히 들었는데 기타가 없지. 안 나와. 기타가 없어서 안 들렸던 거야. 빡빡 이것만 나와요. 네. 아, 그 거기 뒤에 솔로하고 잠깐 나오고 그 뭐야 메인 부분 코러스 부분 직전에 잠깐 한번 나오고 한 두 마디 세 마디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렇군요. 파나마를 또 갖고 왔는데 파나마를 뭐 그렇다. 옛날에 한번 쳐봤거든요. 네네네. 어, 근데 또 쳐도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되게 어렵습니다. 네. 데닐론 노래가 그렇습니다. 이럽션 한번 연습하다가 정말 아우 지옥을 경험했던 아니, 그런 이게, 기억이 나네요. 이게 안 남아나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안 남아나. 네. 그러면 파나마. 파나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우 뭐 어렵네요 정말. 그 베네일런이 그냥 그 80년대 말 90년대를 초토화시켰죠. 그렇죠, 정말 초토화시켰죠. 그러니까 기타 플레이어 잡지 표지 모델이 에드워드 베네일런이고 키보드 플레이어 잡지 표지 모델도 에드워드 베네일런이고 롤링스톤즈 잡지 사면 세미 에거가 표지 모델이고 베이스 플레이어 잡지 사면 아, 마이클 안소니가 이게 야마 베이스 뭐야 이게 다. 뭐 정말 슈퍼 밴드죠. 슈퍼 밴드. 어떤 라이브 찾아보면은 기타 한 번도 안 치는 라이브도 있어요. 진짜로? 1번 무슨 1번 무슨 라이브인데 키보드만 치나? 네, 키보드만 치는 맥곡 같은 거 그 막 When It's Love 이런 거 키보드만 치겠다. 키보드만 치는 곡들이 몇 개 있더라고. 기타 한 번도 안 치고. Why Can't This Be Love도 세미 에거가 치잖아요. 그냥 음악을 엄청 잘했던 사람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오버하임 신세사이저 쓰는데 이빨이 몇 개 빠졌어요 건반이. 그걸 뺀 걸로 작곡을 했대요. 와. 독하네요. 네, 그 하는 짓이 귀엽죠. 그렇죠. 네. 독한 양반입니다, 네. 정말. 할리우드 외곽에 집 7채짜리 집에서 사는데 그 중에 한 집에서만 산대. 왜 그러는 거야? 여섯 개는 비어 있고. 그냥 뭐 와이프가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 큰 집 그래 사자. 그렇군요. 여기서 자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네. 큰 집 사놓고 네. 조그마한 건너방에다가 네. TV 딱 해 갖다 놓고 네. 거기서만 지내는 사람도 봤고 네.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귀여운 사람 많아요 생각 못 했죠. 많아요. 네. 그 예. 큰 방 비워놓고 진짜 작은 방에서만 살아. 왜 컴퓨터랑 TV랑 TV를 다 집어넣고. 그럴 거면 왜 거기서 사는 거야? 큰 방에 들어가면은 청소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공허하다며. 아니 그러면 작은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애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바네일런의 네. 네,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주표 하나 드릴게요. 2075화의 야마하 RS502T 모델. 우리 그때 예원 씨 오셨을 때 아, 예. 내가 지리뷰했던 모델인데요. 효빵님. 원매 무게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번 시간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운드는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줄평 동급 최강 그러나 동급이 없다. 그렇죠. 이런 예 그렇죠. 예. 그 가격대가 상당히 애매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야마하가 잘 선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줄평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 이 스트라이프 시리즈가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감은 다음에 마카로 칙 뿌리고 테이프 끌어내고 또 감고 칙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것만 보면은 내 기타도 이렇게 칠하고 싶어.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내 기타도 이렇게 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 없는 개인 톤. 특징 없는 개인 톤. 특징 없는 개인 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특징 없는 개인 톤으로 또 유명한 그런 기타를 생각을 해보면 타멘더슨 들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타멘더슨 전체적으로 기타 톤 자체가 특색이 없죠. 너무 진짜 플랫하고 그래서 그 특색이 없는 게 가장 큰 개성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뭐가 없는데 이 바네일런 기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냥 감성의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스튜디오화된 모더나이즈된 그런 플랫한 게 이제 앤더슨 계열이라면은 완전히 클래시컬하고 그 예전의 그 빈티지한 감성 쪽에서 플랫한 게 이제 이 스트라이프 시리즈의 그 개인 톤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플레인 이렇게 드리도록 클래식 하겠습니다. 플레인. 네. 어쨌든 이뻐요. 네. 확실히 막 특징이 없다는 게 막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좋은 소리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어디다 묻혀도 다 묻는 네. 그러니까 느낌. 명품 까만 양복이에요. 네 맞아요. 명품 까만 양복. 뭐 결혼식 때 입어도 되고 장례식 때 입어도 되고 뭐 그냥 어디 뭐 반갑잔치 가도 네 되고. 어디를 가도 괜찮은 검은색 명품 양복 신양말 같은 네 점수 몇 대면? 8.5, 8.5. 네, 정말 무난한 점수가 나왔네요. 저는 베네일런과 팬심이 있어서 네, 0.5점 더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타부터 예쁘고 파괴력이 있네요. 다음번 기타가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기타. 우리 이게 로즈 모델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딱 네. 로즈라고 하는 건 없어요. 네, 로즈 모델은 없어요. 뭐 하얀색 깁슨 이런 건 해봤는데. 네, 그렇죠. 이게 로즈 모델이 사실 저렇게 그 플라잉 V가 양쪽으로 짝부이. 뾰족한 날개 나오고 짝부이 나오는 저 모델이 이제 로즈의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 특성인데 네. 요거 저희가 처음으로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랜디 로즈 네, 시리즈? 다음 시간에 잭슨 USA 랜디 로즈 RR1 RR1 네,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R.
아라론.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